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릉과 정릉에 다녀왔습니다. 정릉을 먼저 다녀보려고 합니다. 조선 왕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각으로 가는 길 왼쪽은 향로, 오른쪽은 어로라고 합니다. 정릉은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의 능입니다. 참고로 중종의 왕비 문정왕후는 현재 태릉에 안장되어 있죠. 선릉과 정릉을 합쳐서 선정릉이라고 부르는데요. 선정릉은 사적 제19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세 개의 능침이 있다고 해서 주변을 삼릉공원으로 부릅니다. 선릉은 조선 9대 임금인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능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선릉은 봉분 근처까지 올라가서 성물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능 양 옆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. 문인석과 무인석 등 다양한 성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. 성종 왕릉과 정현 왕후릉을 둘 다 선릉이라고 합니다. 왕과 왕비의 능이기 때문에 같은 능호를 사용하면서도 각각 다른 언덕 위에 단릉처럼 조성한 동원 이강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. 선릉과 정릉의 연결 구간은 숲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. 특히 소나무가 많고 산벚나무와 참나무도 많이 자라고 있어서 큰 도심 속에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 조선 왕릉을 다니다 보면 항상 보게 되는 비각과 수복방입니다.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설릉 정릉 역사문화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역사적 명소이면서도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정릉을 다녀보았습니다. 계속해서 유익한 여행 정보를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